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통독학입니다. 오늘 저희가 벌써 새해 들고 42일째입니다. 2022년 2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은 민수기 18, 19, 20 이렇게 세 장 읽겠습니다. 저희 여기 토론토는 지금 그 비상사태 선포가 되었어요. 온타리오 전역에요. 그 트럭 운전자들이 백신 반대 시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 미국이랑 캐나다 국경 지역인 윈저 지역에 그 다리를 막고 또 계속 거의 일주일째 그쪽에 또 시위하고 있어가지고요. 오늘 그 이제 비상사태를 온타리오 그 주 총리 덕 포드가 내렸는데 벌금이 10만 불이래요. 그 시위에 가담한 사람이랑 시위자들 잡히면 이제 자진 해산하기를 바라면서 벌금 한국 돈으로 1억 원 가까이 되고 또 1년 징역형에다가 또 트럭 면허도 박탈될 거라고 지금 뉴스에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자진 해산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막 무력 충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게 지금 조치가 내려졌는데 트럭 시위하시는 분들이 정말 충분히 자기들의 의견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었으니까 해산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면 좋겠다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요. 지난 주말에 저는 정말 교회 청소하고 오다가 다운타운에서 그 트럭 시위하는 사람들을 지나오면서 길이 막혀가지고 정말 직접 그 현장을 또 목격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또 정말 이해 못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본인들 또 본인들의 자리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정부의 시책에 좀 따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네, 또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또 비상사태까지 지금 발표한 상태니까요. 네, 저희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매일매일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민수기 오늘 저희 18장에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20장의 아론의 죽음까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세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백신을 저희처럼 3차까지 맞은 사람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반대해서 시위까지 하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트럭 운전자들의 시위가 또 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마다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 정말 함께 또 그 법 질서도 다 잘 지켜가고 또 모두의 안전과 또 모두의 그 건강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또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지혜와 은혜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또 저희가 사는 온타리오 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입니다. 트럭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위를 해제하고 또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아버지 그 개인적인 또 특별한 상황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중에도 이 모든 일을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또 법과 정해진 것을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또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말씀 민수기 18, 19, 20장 읽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또 저희 가운데 더해 주실 은혜와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또 풍성한 은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18장에는 제사장의 직무와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18장부터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의 목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관 목새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15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레위인의 목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제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레위인의 십일조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30절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19장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5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10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시체를 만진 자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15절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뿔이 돼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관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민수기 20장입니다.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물.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거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에돔이 이스라엘이 지나감을 거절하다.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15절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20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론의 죽음.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25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저희 오늘 이렇게 아론의 죽음까지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토는 정말 또 포근하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에 저녁 식사도 하고 다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읽으면서 함께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 저희 또 세 장 읽겠습니다. 내일 민수기 21, 22, 23장 이렇게 읽으면서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